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고속철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과 나주역 동시 경유로 가닥을 잡으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원 마련 등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역동적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제를 맞아 서울과 제주 등지에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는 가운데 광주의 백화점에도 요우커들이 집단 쇼핑에 나서는 등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2014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맞았습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에 걸맞게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역동적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 작품은 실제 화재로 타다남은 잔해로 만들어진 체험형 작품입니다. 카니발의 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전쟁을 부추기는 군국주의와 공포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을 맞은 올해 비엔날레는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처럼 혁신적인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터전이라는 게 그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 생각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창조적 파괴에 초점을 맞춘 전시 주제와 역동적인 작품들에 대해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6만 9천여 명이 전시장을 다녀갔고 휴일에는 하루 2천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현대 미술의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워낙 흥미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뜻깊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통령을 풍자한 세월 5월 전시 불허 사태와 이용우 전 재단 대표의 사퇴로 불거진 광주 비엔날레 혁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문화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달부터 조직과 경영 혁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역미술계와의 소통 문제, 또 조직의 폐쇄성 문제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의 터전 불태우기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과 나주역 동시 경유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3만 명 이용에 그쳤습니다. 선입 분기점인 4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면서 해마다 7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고속철도 연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남도가 조속철이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기 착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올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 4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00억을 가지고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조속관이 착수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600억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KTX가 지방공항에 연계되는 것은 국내선 무안공항이 처음으로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호남권에서는 무안공항까지 거리가 30분 안팎으로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도 2시간에 불과해 화물공항은 물론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신속성을 요하는 화물들, 뭐 첨단 전자기기랄지 또는 신선도로 필요하는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로 무안공항에 접근을 시킬 수 있고 2단계 노선이 나주를 동시에 경유하더라도 용산에서 목포까지 시간은 지금보다 1시간 24분 단축한 1시간 59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KTX가 나주역까지 경유하면 고속철도 수혜 지역이 늘어나 지역 경제는 물론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광주를 찾는 요커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전세기도 늘고 있는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관광 인프라는 아직까지 부족하기만 합니다. 정지성 리포터입니다. 국경절을 맞은 요우커들이 찾아온 광주의 한 백화점. 이곳 저곳을 살펴보던 요우커들은 한 수공예품 매장에 멈춰섭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앙증맞은 지갑과 가방 등 수공예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요우커들은 한국의 미에 깊은 관심도 나타냅니다. 这个产品非常有这个当地的特色，像我刚才看的那些东西都做得非常精致，拿回去送朋友也觉得非常好。 중국에서 한류 바람이 거세지면서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전세기가 늘었고 더불어 광주를 찾는 요우커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이 백화점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외국인 매출에서 요우커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습니다. 향후에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그 평균 구매액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의 요우커 인프라는 아직까지 열악하기만 합니다. 중국어 통역 서비스가 부족하고 특히 숙박시설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중국에 알려지지도 않아 요우커들이 스쳐가는 변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这个刚刚好像已经说过了，就是那个可能需要一些中国的一些特别的服务，就像比如退税的服务，然后翻译的服务，其他的都还好。 관광시장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요우커. 이들을 잡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삼업 회원들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5.18 단체들은 검찰과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일방 통행로를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받아오던 전삼호 회원들이 1심과 2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대구지검이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상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관련 판례들의 입장이 그 최근에는 대부분 명예훼손도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5.18 북한군 개입설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검찰과 사법부가 극우 세력이 마음껏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도록 길을 열어준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 얼마든지 5.18을 왜곡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지금 두려운 겁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왜곡을 처벌하려면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두 개의 홀로코스트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노태우 씨 등이 서훈이 취소된 뒤에도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미 반납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훈장이나 포장에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12.12와 5.18 관련 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포상 406개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된 훈포장은 전체 20%인 83개에 불과합니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등의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끊은 가운데 병원 측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노인 환자 242명과 광주 효은 요양병원 환자 194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건보공단이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두 병원의 요양급여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전장애인인권침해대책위는 어제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와 상습폭력의 심각성에도 업주들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법원. 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서 징벌방에 수용된 것에 반발한 수용자가 광주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34살 김모 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이발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있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특수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해 1월 교도소의 이발 지시에 나는 트랜스젠더니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9일간의 징벌방에 수용된 뒤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보통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노인 복지 수요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한 동네 노인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함께 모여 지팡이를 사용해 바르게 걷는 법을 지도받으며 마을을 산책합니다. 다른 복지회관에서는 중풍 예방교실에 참석한 마을 어른들이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등으로 체력을 다집니다. 노인들이 주로 바라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자녀들 걱정입니다. 혼자 편하게 사는 것이 좋고 건강한 것이 좋고 그런지라. 어쨌든 내 앞에서 자석들만 건강하면 좋겠어요. 나 그 바란 것은 그것밖에 없어. 호남지방 통계청이 분석한 2014년 전라남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에 이르고 2030년에는 33%를 넘을 전망입니다. 고령자 성비는 63%에서 2030년에 71.5%로 여자 100명에 남자 70명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흥, 보성, 함평, 곡성 순으로 31%를 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6%로 전국 평균에 비해 16%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그다음에 수산업, 축산업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기대 수명은 여자가 22년, 남자가 16년으로 여자가 5년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66.8%는 생활비를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고 82%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노인 일자리와 주거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학과 민간 차원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비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제품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 체험관. 이른을 훌쩍 넘긴 어르신이 게이트볼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볼을 넣고 힘을 조절해 원하는 거리까지 보내보기도 하고 실제 게이트볼과 비슷한 게임기는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것처럼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빠져요. 한참 하고 보면 땀 흘리거든요. 이게 운동 많이 돼야 이게. 여기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식탁 등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비롯해 승마 체험기와 안마기 등 300여 종이 넘는 고령 친화 제품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3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내놓는 의견들은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신욕도 하고 전신욕도 하고 노인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민간 위주로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고령 친화 산업은 자동차와 항공기 등 첨단 산업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미비하기만 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공감대가 부족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단순 보조금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일관성 있고 잘 집중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개발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개발을 하는 전남 지역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여기에 걸맞게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문화재단 새 대표이사로 서영진 전 전라남도 복지재단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문화재단 이사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서영진 전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최종 낙점했습니다. 한편 서 전 대표와 함께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재균 전 의원은 윤 시장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신과 절친한 인물을 선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환 의원은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병환 의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해 인터넷 공간을 검열하겠다는 검찰의 발표 이후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며 역차별 제도로 국내 기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에 이어서 여수 공항에서도 제주를 연결하는 저가 항공 취항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동북권 지자체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7월부터 여수 공항에서 제주를 매일 1회 왕복하는 저가 항공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상인은 올해 말까지 여수 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여수 제주 간 노선 저가 항공 운항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저가 항공이 취항하면 현재 7, 8만 원대인 여수 제주노선 운임이 평균 20, 30% 정도 저렴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레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 24도에서 25도 정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덥지 않고 선선한 정도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즐기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찬 공기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나주 14도, 장성과 광주, 화순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3도, 광주와 나주 24도, 구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바다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